네, 최윤입니다. 간밤 증시 상황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금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의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렸는데요. 특히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또한 이 장중에 세금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S&P 500에 있는 11개 섹터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더불어서 ECB 측에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달러가 유로 대비 절장되면서 금값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모두 하락하는 장세였는데요. 이 오늘 이 외신 마감 기사에서는 이 세금 이슈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버클레이즈는 이제 세금 이슈 또한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라 이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 돼버렸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나 기업 과세는 잠재적 변화가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하락과 상승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콜라입니다. 시장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니콜라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트래블 센터스 오브 아메리카와 수소 충전소 협업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이 트래블 센터스 오브 아메리카는 주유소와 정비소 그리고 식당 등을 완비한 미국의 최대 휴게소 체인입니다. 이 수소 연료 충전소 설치 협력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첫 번째 트럭용 수소 주유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 기대감 높아지면서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1분기 순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분기 순이익은 75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EPS 같은 경우에는 1.04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나 모바일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고 워너미디어의 매출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HBO Max 스트리밍 구독자 수도 4,400만 명으로까지 증가해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AT&T 장중에는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인데요. 바이오젠 또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이 시장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23% 넘게 빠진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4%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FDA 승인을 6월 7일 이전에 받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애널리스트들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을 고려했을 때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450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입니다. 역시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매출은 20억 달러로 기록이 됐는데 일단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1분기 탑승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리마켓에서는 3% 넘게 뛰면서 출발을 했었고 이 시장에도 장중에도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세금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던 업종 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항공업종 대부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